가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저희 세 식구 로컬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저녁하기 귀찮아가지고 여기 잘난 이프의 호호 스팀보트, 아주 맛집이죠.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문 열었네요. 여기는 잘난 이프 몽키아라 옆에 호호 스팀보트입니다, 여러분. 스팀보트가 뭐냐면, 여러분, 한국으로 따지면 뭐 샤브샤브 같은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단독주택 코너에 세간부 통 토프. 어? 호호가 아니에요? 아, 저기 있네요. 어? 아나나? 차는 이름 아는데 하나? 하네. 하나? 하지?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네. 손님이 많지 않네. 호호 스팀보트. 이제 맛집입니다. 보이시죠? 입구에 여러분, 이렇게 치킨잉을 숯불에다 구워서 팔아요. 사투 브라빠? 로빤? 사투아. 디가링이 더블센. 어? 디가링이 더블센. 디가링이? 더블센. 두아블루센? 야, 브레딩이 3.1인기시네. 이렇게 오달 하고 들어가. 어우, 베리 짠띠요. 이 숯불 치킨입니다. 레코멘드. 스트롱 레코멘데이션. 하프 하프. 하프 하프. 투팩. 두 개 시키고요. 이렇게 하프 하프. 대패 삼겹살 2, 딥 프라이드 덤블링 1. 안녕. 디스 사투. 엔 시차. 시차 1포. 차이니스 티 1포. 대초. With the ice. 2팩 is 42? No, this is 2팩 46? Yes. Okay, okay. That's it. Thank you. 여긴 여러분, 신문 매체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된 집이고요. 7호점까지 있습니다. 3 페탈리, 이 본점이에요. 끄뽕, 끌랭, 조호바루, 세타파, 코타라는 사람, 세간부. 세간부시 2호점이네. 그러니까 2인분 시키시고 여러분 추가하면 돼요. 그 습은요, 이렇게 하프, 하프로 되어 있는 게 괜찮더라고요, 저희는. 그리고 뭐 이거 용투프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별게 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새우나 꽃게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라이트, 라이트. 네, 똠양 수비로 클리어 수비입니다. 이 집 진짜 괜찮아요. 이게 2인분이에요, 여러분. 푸짐하죠? 그리고 면 사리도 따로 나오고요. 계란 두 개, 3인분 시키면 세 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대패 삼겹살은 샤브샤브용이에요. 굉장히 얇게 썰은 거예요. 만두도 있고요. 두부, 생선, 새우, 어묵, 고구마,
뭐 메추리알, 햄 뭐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요래 먹고 마지막으로 면을 삶아갖고 먹으면 마무리가 싹 되겠죠, 여러분? 가성비 좋습니다. 음식 먹을 때 여러분 소스가 중요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집 특제 소스. 이거 칠리바리를 시키면요, 여러분. 그럼 간장이랑 양파 기름을 갖다 줍니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섞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찍어서. 저거는 여러분, 차이니즈 티예요. 그래갖고 얼음을 넣어서 부으면요, 여러분. 이게 육각수가 됩니다. 건강에 좋은. 이렇게 드시면 괜찮습니다. 아, 이제 끓기 전에 여러분, 치킨윙이 금방 도착했네요. 은남블라스 16? 은남블라스면 16링깃입니다. 치킨이 아주 숯불에 구워가지고 여러분 아주 예쁩니다. 자태가 이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우, 그래서 손은 여기다 닦으면 돼요. 아우, 맛있어요. 짭조름하면서 맛있어? 아, 소주 한 잔이 생각나지만 오늘은 휴관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치봉. 예쁘죠? 콜랑 뺏겨줘요. 끓는다. 이제 끓죠, 여러분? 얘를요, 여러분. 응? 탁탁탁 털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원샷으로 셀업버립니다. 이거 뚜껑 덮으세요. 좀 푹 익혀서 먹으면 좋아요. 끓을 때 동안 여러분 이제 어묵튀김이랑 만두튀김이 나와요. 딥프라이드 덤블링이랍니다. 따끈따끈한 게 좋습니다. 소스를 찍어갖고 여러분 어우, 맛있어. 고기만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군만두 맛이랑 똑같아요. 이 집 올 때는 여러분 소주 3병은 필수인데 오늘은 휴관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묵이에요. 겉바속촉. 아우, 맛있어요. 딱 찍어갖고 여러분. 아우,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국자는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건더기 건지는 용, 국물 푸는 용. 이제 이렇게 우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게 똠양수비에요. 똠양수. 아, 정말 퀄리티 있습니다. 이거 살아있어요, 진짜. 똠양수를 먹고요. 아, 국물은 리필이 됩니다, 여러분. 국물이 여러분. 와. 그
동양 특유의 레몬글라스 맛과 아주 톡 쏘는 맛이 일품입니다. 일품. 아 좋다. 이거 해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싹 씻겨 내려가는 맛. 그리고 이제 대패를요 끓을 때 팍 넣어요. 그 천천히 또 먹고요. 그럼 천천히 나중에 그 게 여기다 넣어. 저 미훈 또명에 여러분 미훈이 어울려요. 어 많이도 좋네.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저녁 딱 됩니다. 기똥차게 맛있어요. 와 진짜 메추리야 또명. 아, 그래 여러분, 이 연두부를 주거든요. 연두부를요 넣고 이 클리어 수을 거야. 이거를 한 숟가락을 딱 담굽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여기다가 칠리 바리를 살짝 치세요. 그럼 이거 강릉 초당 순두부 맛이 납니다. 먹기 전에 여러분 한 숟갈 드세요. 이렇게 와 여러분 그 고추의 톡 쏘는 맛과 이 두부의 담백한 맛이 아주 환상의 하모니를 이룹니다. 여러분 아 맛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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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드시는 걸 강추합니다. 이 미우는 여러분 금방 익어요. 미운 한 젓가락 그리고 대패 삼겹살. 예? 그리고 배추 좀 건져줘.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 국자에다가 요 미운을 우리 쌈 싸먹듯이 여러분 미운을 이렇게 싹 깔아주세요. 거기다가 이 가게만의 특제 소스를 얹으세요. 이따가 대패 삼겹살을 소스를 찍어가지고 여러분 얹으세요. 그리고 배추 있죠? 배추 얹으세요. 고추 하나를 얹고 소스를 팍 얹어요. 이게 호스팀보트 삼합이에요. 차이니스 육각수를요 여러분 이거 소주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걸 여러분 한입에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습을 리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전통 있는 집입니다. 육수 리필. 오케이 땡큐 브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는 이제
아, 소고기 비프볼이에요. 비프볼 잘라가지고 여러분 대표인데 뭐에 어묵 새우 사이즈 보이시죠 여러분? 피쉬볼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완탕 만두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 이 만두도 괜찮습니다. 아 진짜 이 집 오래간만에 왔네. 어? 어. 아 뜨거. 또명 만두국 소스를 찍어서 여러분. 어. 어. 대패를 두 개를 시킨 이유. 맛있거든요. 소고기보다 여기는 돼지고기가 낫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렇게 푸짐하게 시키면 괜찮습니다. 다양하게. 아, 맛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진짜 술도둑입니다. 술도둑. 네, 대패에다가 여러분 이런 면을 싸가지고 이게 이제 고기국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살아 있습니다. 100명이 주면 여러분 뒤집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직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